개장전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증권사의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이 변한 종목들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자, 목표가 상향 조정된 종목은 두 가지, 셀트리온 고려아연이고요. 하향 조정된 종목은 CJCGV, LGU+, 롯데케미칼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유지된 종목이 롯데쇼핑과 네이버, 그리고 MC넥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된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하나증권 매수 의견 유지, 22만원에서 25만원까지 높였습니다. 분기마다 좋아지는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수익성이 개선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 매출 38%, 모두 다 전망치를 상회한 수준이었고요. 이 배경이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우선은 진단키트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악재로 잡고 있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해소해 줄 수 있는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우선 램시마와 제약 케미컬 부분의 성장세가 강했고요. 그리고 매출에 대한 믹스가 개선됐다는 얘기도 나와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요 제품들의 원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전망을 높여 잡았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 그리고 매출 26% 모두 다 기존 추정치 대비 올려 잡았습니다. 그 이유로 볼 수 있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램시마 효과가 컸었는데요. 지금 성장은 굉장히 가파르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좋게 보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케미컬 제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치까지 반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고려아연입니다. 키움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67만원에서 72만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두 가지 빅뉴스라는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 시장 마치고 공시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증설, 두 번째가 파트너십이 되겠는데요. 증설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고려아연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K잼, 이 2차전지 동박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7,300억 원 이상 투자를 해서 현재 13,000톤의 동박 생산 능력을 2027년 말까지 6만 톤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평균 이익률이 15%가량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좋게 봤고요. 자, 두 번째 빅 뉴스는 바로 파트너십 강화가 되겠습니다. 바로 한화와 그룹과의 그런 관계가 될 텐데요. 이 한화 임팩트의 미국 에너지 분야 투자 회사의 지분율 5%와 관련해서 유증을 통해서 4,718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앞으로 신사업 관련, 그러니까 수소 사업과 관련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한화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고려 아연 쪽에서 이렇게 시너지가 나다 보면 운영과 관련된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좋게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된 종목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화관 CJCGV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신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36,000원에서 32,000원으로 낮췄습니다. 피자도 있고 맥주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좀 긍정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유상증자 영향이라고 합니다.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는 2분기 10개 분기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는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의 7월 말 극장 가동률이 89%까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터키 쪽에서는 이 터키의 리라화가 약세기는 하지만 예매율이 좋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국외도 괜찮았고 국내 쪽에서도 10개 분기 만에 흑자를 달성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으로 상영관 내에서 지금 취식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식음료, 여기에서 말했던 피자, 맥주 다 거기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이 영화관 자체가 3분기부터는 이제 성수기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영화와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유증 악재를 조금 더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는 낮췄습니다. 예, 다음 LGU+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매수 의견 유지, 22,000원에서 2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무선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U플러스의 성장성은 있었다. 하지만 이 무선 사업 쪽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우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 매출 1% 성장입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냈다라는 게 판단이 되겠고요. 기업 인프라 부분 쪽에서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IPTV, 인터넷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좀 까먹었냐면 무선 부분인데요. 두 개 분기 연속으로 4%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성장 자체는 좋은데 IoT 회선이 경쟁에서 좀 밀리게 되면서 부진한 성과가 나오고 있고 5G 쪽에서도 역시 부진하다라는 관점입니다. 3사 5G 보급률에서도 지금 SKT가 49%, KT 53%, 그런데 LG는 21%라서 여기에서도 6월 기준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다는 부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선 쪽에서의 부진으로 올해 영업수익이 10조 6천억 원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다는 부분을 얘기했고 이로 인해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33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좀 세게 내렸습니다. 부진한 업황의 늪이라고 얘기하면서 2분기 적자하고 3분기 적자 확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분기는 이미 나왔습니다. 영업 적자 214억 원을 기록하면서 부진했는데요. 이 원재료 값이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전기 보수에 따른 기회 비용으로 날렸다는 점, 그리고 전방 수요가 부진하다는 점을 악재로 들고 있습니다. 3분기 쪽에서는 투입 원재료의 부정적인 래깅 효과가 있고요. 전방 수요가 부진한 게 계속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잡게 되면서 2, 3분기 계속해서 안 좋게 봤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유가랑 수요, 공급 증가라는 이런 삼중고 속에서 롯데케미칼이 시달릴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올해 영업 적자 569억 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